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바뀌었어요. 자, 바뀐 상태에서 키를 한번 잡아보면 나름대로 이제 숨을 쉬는 거를 자, 잘 표현하셨는데. 숨쉬기를 숨을 들이쉬고 팔도 좀 벌려지고 펌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앞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뒤로 갔다가 오고요. 몬스터기 때문에 조금 더 들숨 날숨을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봐도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는 표현을 넣어주면 이제 팔로우가 좀 걸려서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자 머리도 흐름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살짝 넣어주고 살짝 움츠러뜨렸다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여기 내셨을 때 표현이 조금만 더 끊겨볼게요. 자, 머리는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목을 좀 많이 누른 것 같으니까. 팔도 후 했을 때 어깨 좀더 떨어뜨려 주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조금 더 벌리고 여기가 너무 접히듯이 내려가네. 원래 이렇게 한손한한한 손씩 잡아야지 좀 정확하게 잡는데 양쪽도 동시에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벌크가 큰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했을 때의 표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 이거 보고 여기 보니까 뭔가 여기 상체 느낌은 좀 나오는 편인데 여기 하체 보세요. 거의 걸려 있죠. 그렇다고 위아래를 막 열심히 막 움직여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자 올라갔을 때 표현 여기서 조금 이제 조금 소심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냥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몸을 살짝 틀어주면. 틀어주고 여기서도 레이어 써서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 또 옆으로도 살짝 좀 틀어서 옆으로도 곡선이 좀 나오게 너무 직선의 형태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자 살짝 돌아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위들 조금씩 디테일을 좀 넣어주면 돼요. 아직까지는 초안 단계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은 잠깐 이렇게 오므려 줬다가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갔다가 벌렸을 때 좀 이렇게 해주면 손가락도 좀 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자, 여기도 지금 손가락을 넣었는데, 자, 손가락 펴지는 거 보세요. 좀 이상하죠? 네. 순차, 아까 말씀하신 다 계단식으로 하니까 더 저가 그렇게 안 들어가서 거의 훨씬 이상해요. 네. 이게 부위별로 보면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랑 같이 봐야 되죠.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키퍼즈에서 잡아주고 표현을 네. 해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도 살짝 보내요. 이렇게 너 잡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것도 약간 아직은 좀 소심한 건데, 자, 이거 왼손도 손가락이 좀 펴졌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너 잡을 거야 하면서 나가주는 거죠. 네. 이렇게 앞으로 좀 보냈다가 지금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잡혔죠.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좀 더 움직임이 좀 더 부각이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얌전한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이제 이렇게 됐다가 머리 같은 부분도 지금은 약간 얌전하게 이렇게 들어갔다면 한 이 정도에서 얘도 조금 입체적으로 뽑아나서 이게 그냥 다리가 교차됐을 때 뭔가 조금 타이밍이 조금 얘도 약간 돌듯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또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훅 좀 했을 때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내쉬죠. 이렇게 내쉴 때 살짝 네. 고개를 흔들어 주는. 그 내가 밑에 만들어 놨던 요 흐름들을 밑으로 깔고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흔들어 주죠. 네. 그러면 얘 그 캐릭터성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얼굴만 저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얼굴을 저렇게 부르르 걸었는데 약간 상체도 좀 따라가서 좀 표현이 좀 되겠죠. 네. 그러면 좀 편하게 잡으려면 밴드링크 살짝 써가지고 살짝 대신에 얘는 좀 살짝 움직여줘야 돼. 얘는 한 여기까지 가고 색깔도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어딘가에서 약간 튀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과하게 좀 돌아가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죠? 자, 이것도 조금만 해봅시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이게 전체적인 들숨 날숨의 흐름에 맞게 그걸 맞추면서 좀 해줘야지 모든 것이 좀 밸런스가 맞으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아직은 제가 레이어를 안 합칠게요. 작업하는 네. 과정을 좀 보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펌의 흐름이 지금은 아직까지 직선으로 잡혀져 있는데 자, 얘네들도 0에서 30으로 가는 구간이 자, 숨을 쉬고 들어갈 때 이렇게 아크로 가서 아크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직선의 흐름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아마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밖으로 가서 쭉 갔다가 너무 원 정원을 만들려고 하지는 마시고.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곡선의 네. 흐름이 잘 나오는데 여기는 뾰족하죠. 네. 자, 이거는 루프가 여기서 끊겼 0에서 60에서 끊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전체 키를 다 잡고요. 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레이어를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레이어를 자, 안 합친 버전을 하나 저장을 할게요. 네. 그래서 저 어택 이제는 레이어를 합치고 자, 합치니까 벌써 키가 이렇게 많아졌죠? 네. 자, 120으로 만들고 소시적인 사이클 만들고 마이너스 120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120으로 해서 잠깐만 내가 왜 120으로 갔지? 60만 가면 되는데 아 헷갈렸구나. 저기 거 120이어가지고 여기 순간 120 줄였어. 자, 60. 자, 자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컴의 흐름이 곡선이 나왔죠. 여기도 여전히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0하고 60이 아니라 마이너스 60에서 120이 여기인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툭툭 끊기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해놔도 네. 아까 직선으로 움직였던 움직임보다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예요. 얘네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네. 자 스파인의 흐름에도 원형이 생겨 있어요. 지금 좀 다듬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컴이 아직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에서 물론 얘는 돌아가니까 좀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뭐가 네. 안 맞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렸을 때 퍼즈적으로는 원래는 컴의 흐름을 먼저 그 원형으로 먼저 만들어 주고 좀 이렇게 원래 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지금 잡아놓고 보니까 살짝 여기 돌아갈 때 얘가 살짝 약한 것 같은데 컴도 조금 더 돌려주고 다 돌리고 나니까는 상체가 옆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과해 보이니까 뭐 이럴 때는 레이어 써서 많이 돌아갔다 싶은 부분에서 살짝만 잡아주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돌아갔다가 오는 애들을 기존에 잡았던 디테일한 표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꼬리도 디테일을 뭐 아직은 잡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빳빳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얘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대략적인 각도는 머릿속에 좀 그려놔야 되겠죠. 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이쪽은 뭐 이쪽으로 둔다든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꼬리가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여기다 이제 키를 줬어요. 이제 여기다 키를 줘볼게요. 키를 주면은 끝에까지 키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키프레이밍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테일이라고 있는데 테일이 있고 여기 엑스트라가 있죠. 네. 자 여기 그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자 세퍼레이트 에프케이트래. 자 세퍼레이트는 뭐냐면 분리된다 각각. 네. 그냥 트랙별로 마디별로 키를 따로 주게 하겠냐 아니냐 이제 그걸 설정해 주는 곳이에요. 지금은 테일에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테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각각 들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얘네 엑스트라가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이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어를 만들면 생성이 안 돼요. 여기서 네. 체크를 먼저 해주고 네. 해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 키가 많이 들어가 있네. 자, 우리나 아까 여기만 줘봤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엑스트라를 체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키를 주면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 레이어를 만들고 자 따라가게 하고 여기에서는 또 반대로 해주면 살짝 이렇게 오버래핑이 걸려서 이렇게 오겠죠. 자 이 정도에서 또 살짝 따라가게 따라가게 자 한 요 정도에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갈 때 얘네가 좀 더 끌려가고 요 정도 올 때 얘는 그저서 여기 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만 되면은 꼬리의 움직임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꼬리의 움직임하고 그냥 뭐랄까 그 천이 달려 있는 그런 네. 클로스의 느낌하고 좀 틀린 게 그 개들 꼬리 흔드는 거 봤죠? 네. 걔네들 꼬리 자기가 제어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수건의 느낌, 천의 느낌하고 또 틀린 거야. 그 관찰력이 또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과하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버래핑이 이렇게 걸리겠죠. 여기서 더 과하게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여기서는 너무 과하게 걸었다. 여기서는 조금만 뒤따라오고 자 어느 정도 디테일을 좀 잡았다 한다면은 자 꼬리 같은 부분도 좀 표현을 하시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뭐 저기 그거 있지 않나요? 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 이거 열면 나오는가? 안 나오네.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은 벌리고 있지만 네. 자, 입은 벌리고 있지만 들이마셨을 때 최고로 이렇게 조금 다물었다가 확 했을 때 이때 확 벌리는 거죠. 여기서 조금 다물었다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주면 임팩트가 있겠죠. 네. 너 막 물어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이 입을 이렇게 단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했을 때 한번 승질 한번 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깜빡거려주고 한 2프레임 정도 있다가 좀 눈을 뜨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네,